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KBC 무닝 730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핵심인 1단 로켓 엔진 개발이 고흥 나로우주 센터에서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달 탐사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켓 엔진에 시동을 걸자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뿜어져 나옵니다.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뿌린 물은 하얀 수증기로 변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1톤짜리 경차 70대를 수직으로 쏘아올릴 힘으로 목표한 140초 연소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발사체에 장착될 엔진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엔진 시험으로 한국형 발사체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이 엔진은 시험 발사체에 장착돼 오는 10월 고흥 나로우주 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됩니다.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린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달 탐사선을 실은 300톤 추력의 한국형 발사체를 오는 2021년 우주로 쏘아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초부터 기체와 엔진을 연계해서 연소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발사대 검증을 수행한 이후에 비행시험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우 발사가 성공한 지 5년. 우주강국 코리아의 꿈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